보석을 좀 관찰해도 되겠습니까? 감정을 네. 좀 해보고 제 금액을 적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저기 처음 만났을 때 기념일날 선물하려고 반지에. 네. 먼지가 잔뜩 꼈네. 기수가 많이 나있는데요. 아닙니다. 기수가 내가 여기 짜바리 파는데? 그럼. 야 이 집 어느 정도 짜바리 팔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나? 일단 적정히 칠 건데. 적정. 이거. 나 이렇게. 당연하죠. 어. 알지? 그러면. 아 벌써 적었어요? 야 빠르다. 야, 아 언규가 확실히 센스가 있네. 언규 얼마 적었지? 5원. 5억? 5원이요. 5원? 5원. 역시 1천. 어떻게 생각해요, 형? 감이 안 잡혀. 그죠?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혹시 모르니까 너무 많이 쓰지는 말자. 낙찰자가 우리 중에 있으면은 그 낙찰가를 공유해주자. 왜? 어, 이제? 네. 혹시 여기서 총 6명 중에서 4명이 우리 팀인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낙찰받았는지 이건 공유를 하자.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후반까지 갔을 때 내가 파산을 안 당하는 그 기준을 내가 유추할 수가 있고. 해도 됩니까? 오케이.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얼마를 적을지 진짜 감이 안 서니까 다들. 1라운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1라운드 보석 낙찰자는 야 근데 이거 쫄기죠. 1라운드 보석 낙찰자는 홍진호님. 와우. 와. 최저 금액 이찰자는 주원규님입니다. 나는 그래도 돌 받았어. 멋진 현무암인데. 높은 값을 쓰는 것이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밑에서부터 찾아서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했죠. 얼마였지? 아니 1라운드 1,650했어. 형 진짜예요? 어. 후반으로 갈수록 보석의 가치는 점점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초반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 보석의 단가나 최소 바닥가를 아직 못 정했을 때 약간 비싸게 내가지고 처음 보석을 가져오면 무조건 유리하다.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 경매품은 4점이 걸린 다이아몬드입니다. 야, 또 바로 4점이야? 다음 금액은 20만 원, 100만 원. 클로이가 100만 원. 어, 좋아요, 좋아요. 어차피 합산액만 알면 되니까. 아, 저기서 어떻게 했으려나. 더블 찬스 아이템을 쓰겠습니다. 더블 찬스 아이템. 네. 하셨습니까? 구매하겠습니다. 가격은 1시간입니다. 네. 1시간 처방하겠습니다. 네. 게임 전략이라고 하면은 돈을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스나이퍼 형식으로 백발백중을 해야 되거든요. 다이아는 무조건 더블로 먹자. 저 더블 아이템 쓰겠습니다. 어? 박아! 저 더블 아이템 쓰겠습니다. 어? 박아! 나 더블 샀어. 더블 샀어. 소리. 이렇게 혼자 먹으려고 그거를 이 자식 얼마 쓴 거야 도대체? 얼마 쓴 거야? 어? 얼마 쓴 거야? 네, 주머니 한 시간 차감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예. 좀 얘기하지, 이거 둘이 경쟁 되겠네 이거. 그럴 수 있어요. 다이아가 탐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녀석 소리 건방진데 너 회초리 한 대 맞아야겠다 하고 2,500 쓰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먹을 것 같아요. 안 적어지네. 할 거면 한 50 더 추가하던가. 동료 주면은 둘 다 바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가야겠다. 2라운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마, 이거 내 거야.
네 그룹보다는 내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려줄게. 2라운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2라운드 보석 낙찰자는 황재성님, 최저금액 입찰자는 주원규님입니다. 방금 안 왔었어? 존나 맞췄어. 완전 미쳐가지고. 아, 처음에는 우리 작게 시작하자 해놓고 여기서 막 뭐 천 얼마, 여기서 5천 갑자기. 진짜 이 형들 안 되겠네. 배철이를 때려야죠. 형도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아니, 황 장군 돈이 많았어 아주. 아니, 저는 원래 돈이 많습니다.